며칠 전에 마트에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PC와 연결하여 확인해봤는데요.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보니 당시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 제대로 녹화가 되질 않았고 화질 또한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고가 발생하여 번호판을 식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면 대략 난감할 뻔했죠. 자, 그래서 사무실 근처 블랙박스 전문점에 들려 좀 쓸만한 4K 영상 제품 금액을 물어보니 설치비 포함 금액이 후덜덜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물차에 거금들여 블랙박스를 새 것으로 장착하기도 참 애매하죠. 그래서 좀 싸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고해상도 블랙박스를 알아보다가 샤오미 70마이 A800S라는 제품을 하나 구매하였고 이 제품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 SD카드가 있어서 후방 카메라와 하드웨어 킷이 미포함된 단품으로 14만 3천원 정도의 배송비 포함으로 구매하였고요. 디자인을 보면 매우 예쁩니다. 전면에 4K 울트라 HD라고 적혀있고 3.5인치 노트북 SSD랑 비교해보면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아마 4K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두께와 크기가 좀 커진 것 같네요. 뒷면에 검은색 보호필름을 떼면 LCD 화면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DC 입력, 후방 카메라,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입력 포트가 보이고요. 구성품은 A타입 전원 입력잭, DC 변환 식어잭, 그리고 장착 시 필요한 헤라와 유리 부착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휴대폰용 5V A타입 전원잭을 꼽아볼게요. 부팅이 되고 언어 설정 창이 뜨네요. 화면 터치는 안되고 아랫부분에 OSD 버튼을 눌러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줍니다. 날짜도 맞춰주고요. 방금 촬영한 영상인데요. 가까운 피사체는 초점을 잘 못 잡아주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오토포커스로 촬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해상도를 확인해보니 3840-2160 4K 영상이 맞습니다. 이제 제 차에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주문할 때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식어잭으로 주문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어잭에 블랙박스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케이블이 너덜너덜 지저분하여 좋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품을 주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드와이어 키트를 같이 주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식어잭에 꼽으라고 준 DC-DC 컨버터를 분해서 하드와이어 키트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적출할게요. 12에서 24V 식어잭 전원을 입력받아 DC 5V 정전압으로 다운시켜 출력해주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맨 앞쪽에 스프링 달린 부분은 VCC 입력단자로 자동차 휴즈박스와 연결해주면 되고요. 지금 휴즈박스와 연결해주는 입력단자 부분을 빨간색 케이블로 납땜 작업을 해줄게요. 깔끔하게 잘 됐죠? 이번엔 5V 출력단자, USB 커넥터 단자 중 그라운드와 5V 출력단자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필요없는 USB 커넥터는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그라운드를 찾아보면 네, 맨 오른쪽 단자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왼쪽 단자가 플러스 5V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제조사들은 이렇게 만들죠.
뭐 가끔 엉뚱하게 만드는 놈들도 있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제 블랙박스 전원 연결선을 잘 붙여주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붙었죠? 까꿍.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넣어서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성공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블랙박스를 적당한 위치에 부착시켜주고요. 케이블은 위쪽 천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케이블을 휴즈박스 안쪽으로 끌고 가야 하므로 왼쪽 A필러를 뜯어줍니다. 아래쪽 부분도 뜯어주셔서 휴즈박스까지 가면 되고요. 저는 여기 파워 아울렛 2번 15A의 출력 케이블을 연결하여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 전원도 함께 꺼지도록 할게요. 어차피 보조로 사용하는 블랙박스 개념이라 굳이 주차 모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물려주면 이제 모든 인스톨 작업은 끝났습니다. 와, 확실히 4K 영상이라서 그런지 차량 번호판 식별이 분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색감은 뭐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용도가 용도인 만큼 건너뛰는 영상 없이 화질만 뚜렷하게 잘 녹화되면 되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한 15만원 선에서 이런 4K 영상이 지원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한다면 확실히 안심이 되고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